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? 왜? 밥? 밥? 네가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지? 밥이 넘어가냐? 어? 네가 인마 덩치값을 못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. 잡아. 가까이 안 와? 야, 네가 지금 밥 처먹고 있을 때야? 안 돼가. 야, 요즘 비즈니스 문제로 골치 아픈 거 알아 몰라? 그래. 형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. 그러니까 잘 좀 하자. 대내지 말고. 부장님,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유, 아니 저 사장님 찾았습니까? 갈 만한 곳은 죄다 돌아다녀 봤는데 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. 저, 경사님 쪽은 좀 어떠세요? 아니 저희도 그거 딴 거 다 제끼고 찾고 있는데 단서가 안 나오네. 아, 이 마들이 어디를 숨었지? 그 아가씨를 데려간 청년들이 우회 생겼다 그랬죠? 저, 아. 180 넘는 큰 키에 눈도 크고 얼굴이 아주 뚜렷한 놈이랑 한 170 정도 되는 중간 키에 아 둥글고 아 아주 까불까불한 놈 그리고 100kg 넘는 뚱뚱한 놈인데 뭐 평소에도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지 셋이서 아주 똘똘 뭉쳐서 돌아다니더라고요. 우 경사님 혹시 아는 애들이세요? 어. 아, 요새 아들 다 그래 생겼죠, 뭐. 아, 키 크고 작고 뭐 뚱뚱하고 이 동네 아들 다 그래 생겼어요. 아, 뭐 길바닥에 아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우리 아들인지 뭐 나도 못 알아본다니까. 안 골라? 아, 왜? 유행 탐 다 똑같죠, 뭐. 저희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.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아 끔찍해. 저 그리고 이번에는 꼭 병원부터 데리고 가세요. 예.